와, 이게 뭘까요? 이런 게 있네요.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비욘드 리치 이어서 가야죠. 이 모드는 처음에 신의 인도를 받아서 이곳 비욘드 리치에 와서 시작되는 모드입니다. 이 리몬 선교사를 만났는데 이 녀석이 새로운 유적지로 유적지라기보다는 유적지로 같이 가자 그랬죠.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 동료, 이 모두 동료가 너무 하드캐리를 해서 이제 그만 은퇴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싸워줬네요. 여태까지 수고했고요. 도끼는 저 주세요. 헤어질 시간이 된 것 같군. 바로 고용하라는 말이 나오네. 그럼 이렇게 둘이서 가는 건가? 목표는 이쪽이네요. 와, 이게 뭐죠? 벌써부터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벽도 막 피로 얼룩져 있고요. 어, 여기다. 바로 앞이었네. 누구죠? 이게 당당하게 있는 거죠? 누구죠? 이거 사람 아니에요? 얼어 죽은 시체는 아니겠지? 주인들은 횃불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이런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싸워왔다. 그의 사슬을 단단하게 진 상태로. 아, 약간 상징적인 의미의 조각상인가 보네요. 아니면은 팔머구나. 팔머를 드워프들이, 드워프라고 하기에는 좀 비율이 멋지신데 이렇게 뭐 노예처럼 다루고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인 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언급할 수가 없네요. 문 가도 되나? 막 갑자기 살해당하는 거 아니야? 불안하죠? 선생님 본체 등장해줬고요. 아유, 피했고. 아유, 그만. 그만해. 무빙 겁나 잘해. 뭐야. 그만둬! 아, 그만둬! 라몬 도! 이거 수련을 하고 오는 게 어떨까요? 너무 빡센데? 위스프 마더는 좀 오반데요. 잠깐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뭐라도 구해와야겠다. 오우 씨발 뭐야.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존나 이상한 게임이네. 마라의 요원 캐스트를 해서 마법 저항력을 올리겠습니다. 어우, 예쁜 사랑하시고요. 잘 가. 아, 마라의 요원 추가됐습니다. 오, 금속판 철제. 특별한 회복 마법. 아, 이거는 놓칠 수 없죠. 자, 군주의 운명서까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법 저항은 기존에 끼고 있던 반지 10%에 마라의 요원 15%, 그리고 군주의 운명석 25%에 물리방어 50점까지. 아, 마법 저항력은 10%에서 50%로 5배로 올랐네요. 그리고 회복마법, 이 마라의 아뮬렛은 마라의 요원 캐스터다 받은 거고요. 거기다가 특별한 회복마법 갑주까지 해서 27%, 거기다 27% 더 감소돼서 아주 회복마법까지 잘 쓸 수 있다는, 많이 강해졌습니다. 아, 내가 돌아왔어. 딱 들이대. 어딜 자꾸 가. 이리와.
이제 어 별로 안 아프죠? 마법 저항력이 달라졌기 때문에. 으, 죽어 좀. 이리 안 와. 어디까지가? 됐다. 아. 이 정도로 강해졌으니까 아, 앞으로 진행하는데 문제 없겠죠? 500원이 없어도 해낼 수 있다는 점 오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즈마르크의 관문. 가장 깊은 곳까지 폐허를 탐사하라. 어, 뭐 있다. 아, 활머가 다야? 아, 이거 조금 실망인데요. 어, 잘 싸웁니다. 뭐죠? 어? 위치맨 도끼. 거래하니까 갑자기 도끼 들고 싸웁니다. 어, 잘 싸우는 줄 알았으나? 바로 컷. 센트리오 출격! 어, 싸운다, 싸운다. 아, 강력합니다. 저기요? 어? 아,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 아, 건틀렛을 찾아보자. 아,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 아, 아 내려가 있죠, 잘. 오오오! 오! 아니야, 너 아니야! 너 건든 거 아니야, 부장님! 오, 오픈! 비즈마르크 관문. 어? 여기 약간 그 뭐였죠? 블랙리치랑 비슷하네요. 여긴가? 높낮이.. 어 저긴가? 저긴가 보다. 저긴가 보죠? 어, 되게 불안하게 생겼네. 일단은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어 뭐야 저거. 야 비켜봐요. 부상을 입은 데이드릭 존재들을 보면 드레모라는 사로잡힌 채로 이곳으로 끌려온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드웨머들은 그런 짓을 할 정도로 강력했던 것이지? 오! 그렇군요. 가서 보자. 와, 동면 중인 드웨머라. 심장 뽑아갑니다. 엄청 센가 본데? 어, 불안한데? 아, 좋은 거 좀 줘. 그냥 싸우게 하지 말고. 뭐, 뭔진 몰라도. 대화하기, 대화하기! 아, 안녕? And may being profound. Sentience deduced. Aware of subjects. 어, 이 녀석이 동력원을 활성화시키면은 포탈을 열어준다고 해요. 아, 좋습니다. 되게 맵이 넓은데 이유가 있었군요. 너무 끔찍할 것 같은데요? 어, 여깄다, 밸브. 아, 너 진짜 세구나. 아, 네가 진짜 강하네, 근접이. 원거리는 더럽게 약한데. 잠깐만.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았다. 어어어어! 언제 왔어? 뭐라도 해봐. 아, 뭐라도 해보라니까? 문 닫아, 문 닫아! 이게 뭐야? 공포 게임입니까? 아우, 죽어. 밸브. 목이 다 쉰 것 같아. 밸브 돌려줍니다. 어, 여기 밸브가 있네요. 어,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밸브만 있네요. 너무 이득이고. 뚜껑이다.
아무것도 없을 리가 없지. 이즈마르크에 가면, 오, 방어력 50짜리입니다. 오크제가 44인데? 중갑, 오, 되게 좋다. 장비가 중구난방이죠. 뭔가 오크제랑 철제랑 드워프트고. 돌려줍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죠? 이 집 안에 있나 보다. 아, 발견. 마지막 밸브 돌려줍니다. 돌아가서 흉상에게 알리십시오. 돌아왔습니다. 아직 깨어있나? 돌아가서 흉상에게 아, 조작을 활성화시키자 라고 합니다. 뭐 또 할 게 있는 거야? 어, 저기있다. 아, 진짜 너무 어두워. 레버 됐다. 야, 절로 가는. 오, 여기 이거 있었네. 이거 뭐죠? 이거 이름? 수학자 실험지역 137 껴. 여긴 왜 어두운 걸까요? 아, 분위기 왜 이래? 왜 이렇게 어두워? 아, 뭐야? 어, 나만 어두운 건가? 방송하면 더 어두울 것 같은데? 어, 저 되게 어둡게 나옵니다. 와, 이게 뭘까요? 이런 게 있네요. 아, 너무 어두워서 썸네일로 못 쓰는데. 아, 왜 이래. 사산을 바람. 골리앗의 소나기 생명점 60이 증가합니다. 와, 방어력 57. 건틀렛을 가지고 아르니마의 주임 사제에게 돌아가자. 내가 껴야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색깔이 여기가 이 맵이 색깔이 좀 그래서 잘 안 보이네요. 돌아가야겠죠?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근데? 아이고, 내 멋대로 들어오긴 했는데. 어, 뭐야? 까다로운 자. 우린 자유야. 바로 말해, 양마야. 지 할 말만 하다 가버렸으면 이상한 소리만 하다가. 내 탓인가요? 쟤 풀어준 거? 아이, 찜찜하게. 아, 뭐야. 뭐야. 뭔 소리야. 가르스는 내가 수호자를 데리고 온다면 함께 큰 새를 보러 가준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리폰이 보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면 돼. 뭔 소리죠? 더빙이 안 돼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폰 본 적 없어? 아, 그리폰 봤죠? 1화에서 잠깐 나왔죠? 우리랑 함께 할 거야. 날개를 위한 소원 캐스트가 나왔습니다. 주변 인물을 조사하래요, 소녀에. 갑자기 소녀를 왜 조사해? Come for aid. 선교사와 내가 마도스의 장비 중 또 하나를 회수했어. So we finally made the expedition. 어, 아까 그 던전에서 봤던 거에 대해서 물어보러 갔는데 대답은 안 해주고 가서 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건틀렛 가져갔습니다. 아, 또 필요한 건 없나 사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받은 것부터 써봐야겠죠? 이거 칠 뭐 질책의 목소리 44만큼의 데미지를 상대에게 주고요. 회복 마법이네요. 부도덕한 존재들에게 이런 신념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근처에 있는 모두의 체력이 22 회복. 적도 회복되나? 대상에겐 적을 주고 뭔 소리란 거야? 적에게는 데미지, 아군에겐 회복 뭐 이런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질책의 목소리 써보죠. 아, 발사하는구나. 아이고, 엄청하네. 일단 근데 장갑 뺏겼으니까 도로 바꿔줍니다. 아, 진짜 좋은 장갑이었는데. 아쉽네. 사지 캐스트나 들어줄까요? 또 필요한 건 없나, 사제? Glad to see you're still willing to help. And there's always much to do around here. And I've come to trust you myself. 이 사제단은 이제 동료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자기 일들을 해달래요. 회의 장소로 가랍니다. 자, 회의에 참석해 줍니다. 뭐야? 독재자가 그냥 날 거역하면 다 처형행 시켜버리겠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뭔 일이 벌어진 거지? 오. 에버모어에게 가래요. 에버모어로 가십시오. 사지야, 말을 해보자. 완료. 에버모어라는 이제 독재자들이라 그러면 안 돼. 독재자의 반대 세력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라고 합니다. 갑자기 내용이 난잡해졌는데? 악마를 해방했다 그랬는데 갑자기 아, 소녀의 주변 인물도 해야 되고 할 게 좀 많네요. 아, 이게 에버모어구나. 이게 소녀의 주변 인물 대화하기. 아, 뭐 먼저 할지 좀 고민되네요. 독재자를 처단하는 게 아마 에버모어겠죠? 그리고 소녀 주변 인물은 약간 이제 아까 악마 해방된 것도 있고 뭐 그리폰 얘기도 나왔고 다 판타지적인 내용. 아, 저는 판타지적인 걸 좋아해서. 아, 마이크 갑자기 막 나가는데? 뭐 무엇을 먼저 할지는 다음 시간에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오늘 나름 열심히 했네요. 아, 마지막쯤에 이제 멋있는 걸 봤는데 끝마무리에서는 독재자 얘기가 나오면서 아, 김이 살짝 빠집니다. 판타지를 보고 싶은데 뭐 어찌됐건 독재자가 여기서 모가지를 막 댕겅댕겅해서 죽인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악마가 더 궁금하죠? 독재자가 죽이는 건 뭐 내 탓이 아니지만 악마를 해방시킨 건 나니까 신이 인도한 곳에 와서 악마를 해방시키는 기묘한 스토리가 돼버렸는데 장비도 이것저것 얻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뿅!